저는 지금 경북 의성에 있는 빙산 사지에 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빙계 계곡 물이 보이고 있고요. 빙계라고 하죠. 그리고 작은 마을이 있고 이 마을 뒤편에 이와 같이 빙산 사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기와 조각들이 많이 보이고 있네요. 오래된 고찰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의성의 탐리하고 가까운 지역이네요. 탐리 5층 석탑과 유사한 조형 기법을 보이고 있는 석탑입니다. 그렇지만 그 석탑보다는 후대에 만들어진 그런 석탑입니다. 그 의성 탐리 5층 석탑을 모방해서 만든 후대의 석탑으로 추정되는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층이고요. 단층 기단 부위에 5층에 탑신부를 올렸는데 전반적으로 탑리 5층 석탑과 상당히 유사한 치석수법과 결구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단부 모습이고요. 높게 구성을 해서 목조 건축물의 기단부 수법과 상당히 유사하고요. 그리고 1층 탑신, 그리고 정면에 감실을 마련했고, 그리고 2층, 3층, 4층, 5층까지 탑신과 옥회석을 올렸습니다. 상륜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 석탑에서 주목되는 점은 기단부를 간략하게 구성한 점과 그리고 1층 탑신 정면에 감실을 마련했죠. 아마 불상을 봉안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옥계석의 상하부에 옥계 받침을 두어서 전탑의 조형 기법을 모방했다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석탑입니다. 이 지역에서만 만들어진 독특한 양식의 석탑이죠. 이러한 석탑이 만들어진 걸로 봐서 통일신라 시대 때 이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했던 걸로 보이고 또 불교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찰은 신앙의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의 어떤 역할을 했던, 다시 말해서 정부와 함께 그 지역을 통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었죠. 그런 점에서 이곳이 당시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기록에는 남아있지만 이런 탑의 위치를 보고 우리가 그 지역이었던 중요성을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탑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탑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단부 모습인데 좌우에 우주를 놓고 한가운데 탱주를 별석으로 제작을 해서 조립을 했죠. 면석과 함께 제작한 경우도 있고요. 별석으로 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탑신 개임을 1단으로 높게 올리고 감실이 있는 1층 탑신, 옥계석 이렇게 쭉 올렸고 2층부터는 탑신의 높이를 크게 현저하게 줄여서 올렸습니다. 정연하고 깔끔한 그런 옥계 받침의 치석수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본 모습인데요. 그림자가 졌지만 석탑의 외관이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기대감 있게 체감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실입니다. 아주 간략한 수법으로 좌우에 문설주를 세운 다음에 상하부에 받침대를 두어서 감실을 마련했죠. 1층 탑신의 감실 모습입니다. 아, 경신 경신 유성 탐리 5층 석탑의 조형 기법을 상당 부분 모방해서 건립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간략화내지 생략 그리고 형식화된 측면들도 있어서 그 석탑보다는 후대에 만들어진 그런 석탑으로 추정되는 탑입니다.